Yeah, boy. Hi, Snakies. It's me, Fifi, and I'm back. I'm back again today with another dream catcher reaction for you guys. And today I will be doing, of course, another dream catcher mine episode. I think there's 10 episodes I checked. Why do I always forget? I think there is 10 episodes, and I'm now on to episode 8, which means we've got 3 episodes left essentially, including this one. But yeah, I'm super, super excited. Let's just go. Okay guys, let's go. Dreamcatcher Mine, episode 8. This time the titles is all in like Hangul, so I'm not really sure what this episode is about this week. We shall see. Let's go. Oh, why am I so excited? 없는 토론 회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후 토론 회가 펼쳐집니다. 주제가 공개되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A, B 구역으로 나눠 작석해 주세요. 장례에서 빗소리, 큰소리, 떼쓰기 모두 허용됩니다. 지금부터 창의적인 토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I already know there's gonna be a lot of shouting. Look at Suan Dami, they are already. Welcome. Why did you do that so sassy? But 극명하게 나뉘네요. 네. 어떻게 97이 딱 저기 앉았냐? 그러게. 저기가 환승? Yes, 환승. 최악. 환승이 더 나쁘다. 당해보셨어요? Guys, what's worse, do you think? I think ghosting. 잠깐만. 최악이다, 진짜 최악. 어렸대.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저는 이게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잡았어요. 아 말을 안 들은 거야? 계속 아니야 나 너랑 계속 만나고 싶어. 계속 이렇게 끈덕지고 집착을 하니까 저는 그냥 차단하고 제가 잠수를 탔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That's reasonable, guys. 잠수 이별이 아니에요. Set boundaries. 아니요 그거 잠수 아니고 그쪽은 헤어졌다 생각 안 했잖아. 이제 일단 끝을 내고 싶다라고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그러면 잠수가 되는 게 아니고 잠수란 그 전날에 나도 사랑해 우리 내일 봐 우리 언제 볼까 이러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어 이랬는데 그 다음날에 잘가 일어났어 오늘 뭐야 밥 먹었어 아무리 몇 시간 통을 줘 일이 안 없어져 일이 안 사라져 근데 그 다음날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일이 안 사라져 일이 계속 안 사라져 그게 잠수이별 그것도 나쁘긴 하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네. 잠수이별은 그래도 약간 일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가 뭘 하나 보다 착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환승이별은 막 다음날이 됐는데 다른 여자랑 막 뭘 하고 있어 네. 막 커피를 마시고 있고 네.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야! 화가 나죠? 야 진짜 나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생각을 바꿔봐요 네.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 분풀이도 못해 내가 화를 내고 싶었다 어디다가 화를 내지 몰라 근데 환승이별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 뭐 다른 여자랑 막 팔짱끼 화 밥 먹고 있어. 근데 내 눈에 보이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때릴 수라도 있고. 봐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잠수 이별은 눈에 안 보여. 환승 이별은 내 눈에 보여. 아직 뭘 모르네. 아직 뭘 몰라. 야, 아직 세상 더 살아. 아직 뭘 모르네. 아직 뭘 몰라. 근데 잠수 이별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잖아. 예의가 그래, 없어. 나를 아예 무시한 거야. No, not if you're setting boundaries. 환승은 근데 한 가지 감정이야. 놈의 새끼. 이 쓰레기. 이럴 수 있어. 근데 잠수는 어디 다친 거 아닐까?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생겼나? 야 어디 갔어? 막 화나. 막 갑자기 걱정 막 걱정돼. 그러다가 어머. Depends on the situation. 여기가 존나 웃게 하잖아. 감정을. 이 하체가 썩어 뭉그러진다고 이 두 놈을 그냥 쳐버려야 돼 둘 다 화를 내지 마요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야? 인간이지 인간이야? 짐승이지 짐승이지 인간이야? 짐승도 아니지 뭐냐 쓰레기 쓰레기네 쓰레기 두 번째 주제입니다 That was just a warm-up? 했던 순간 하루 더 즐기기 걸렸던 순간 고치고 오기
행복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루만 있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너무 많아서 하루만 딱 즐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행복했던 자, 봐봐요. 네. 쪽팔렸던 순간 고치고 오기. 이 순간 고치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순간들은? 나머지 순간들은 감수해야죠. 그쵸. 맞아. 근데 행복했던 순간은 앞으로도 더 행복할 거잖아, 우리. 그렇지. 행복은 만들어, 행복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아, 행복하다. 아, 야, 행복해. 아니, 무서운데, 약간? 이씨. 들어보자. 아, 우리, 아, 행복해. 스마일. 아, 힘들었어, 순간. 잠깐, 잠깐.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 행복했던 날이었다. 그런 노래가 왜 있어? 행복하기 더 좋으니까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오지. 야, 노래. Where you at, my name? 이런 노래가 있어? 쪽팔려! 이런 노래가 있어? 아니, 아니. 이 노래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했던 날은 한 번이 있어야지 그 행복했던 날이 더 크게 배가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진다. 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추억으로 회상했을 때 나중에도 아, 정말 행복했었지. 더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 이해 못했어. 나도 이해 못했어. 나도. 왜지? 봐봐요. 행복했던 순간은 하루 더 즐기는 거고 쪽팔렸던 순간은 얼마나 고치고 오는지 몰라. 고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이씨! 막 입을 막 차! 막 꿈에 나와. 근데 그 순간은 트라우마로 막 남아.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막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좀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내가 뭐야? 내 과거가 없고 내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 근데 원래 사람은 실패를 딛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Thank you, 다윈! 네, 네. 저도 쇼케이스 경험이 있어요. 저 봉 날렸잖아요. 쇼케이스 할 때 봉 날렸잖아요. 록뱀! 네, 안무를 수정하고 다시 안 고치고 전 이제 그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이상 쪽팔린 게 아니에요. 언니! 언니예요! 시! 미했다면 the same way. 내 기억에서도 사라지는 여러분 그 쪽팔림을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쪽팔림이 내가 왜 혼자 웃어? 같이 어떤 나 이거 뭐 했어? Oh, no. 어떤 사람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 난 아니래. 본인 아니래. 그래서 그리고 지렸어. 아니 왜 이렇게 맨날 더러운 걸로 가요? 여러분. 아니 왜 이래? 그러니까 지린 거야 버스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저는 절대 아니고요. 너무 더러워요. 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기억을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No, because... 야, 대박 유연이가 버스에서 지렸대. 나는 아무리 그래도 지리진 않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했던 순간 하루 더 즐기기. 여러분 행복하면 이 사람 몸에서 뭐가 에너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얼굴부터가 맞아, 달라져요. 사람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가짐도 달라져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하루가 있어요. 네. 하루에 내가 똥도 지리고 진짜 행복한 일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하루 안에 지금 화장실 갔다 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아 뭐야 이거? 나는 5억 받고 길가에서 똥 쌀래?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 would literally 사람들이 뭐 찍거나 하겠지.
그쵸? On camera probably. 찍어서 이제 신고당해요. 만약에 기사를 떴어요. 요즘에 그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거 돈 주고 내리라고 하면 돼요. 근데 5억 달라고 그래. 지울 수 없어요. 저 5억, 아니, 5억 주세요. 내릴게. 사람들이 막 다 퍼갔어. 너 퍼가용 하트. 퍼가용 하트. 그걸 내리는데 5억. 여러분 5억 버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우리 할 수 있어요. 5억 안 벌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 5억 벌려고 그래서 길가에서 똥 싸라고. 아니 근데 유현 씨 그러면요. 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제게는 이제 일단 I must have no shame because 있지만 유현의 존엄성은 지금 없는 것 같네요. Guys, fuck your dignity, fuck your pride. 5억 받고 가지고 쪽팔린 생각, 남는 생. 쪽팔린 순간? 봐봐요, 쪽팔린 순간을 이걸로 지우는 거예요. Would be embarrassed because...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겠지? 네. 알겠지, 맞아. 지금 지우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심해요. 남는 인생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귀걸이에서 가는데 아, 얘 똥 쐈어, 귀걸이에서. 이렇게 생각... 지우는 거예요. 이런 걸 지우는 거예요. I think people would understand that it was for the money.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게 길가에서 똥 싸잖아요. 5억 받고 그거는 그냥 솔직히 길에서 조금만 똥을 싸면 조금만 그 치워줘. 비둘기라던가 파리들이 치워주지만 집에서 똥 싸면 전기물이 치워줘. 그게 돈이 나간다고 수도세가. 그래 비 내리면 비가 씻어 내려주겠지 길가에서. 맞았어.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몸뚱이 똥 싸면 그건 걸음이야. 그래 걸음이야. Sammy does not want to get involved with this to me. 이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네, 어쩌면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길가라는 게 정말 그 가로등이 거의 없는 그런 시골 캄캄한 저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야, 천만 원으로 집 살 수 있어? 못 사. 요즘으로 집값이 얼마나 싸요? 야, 5억은 못 사요. 집값이 얼마인데? 5억에 있어도 대출이라도 땡겨받아 살 수 있지. 천만 대출 땡길 수 있어요. 두 담대. 5억은 좋지만. 길가는 못하겠어. 아니 내가 취하면 하겠어. 취하면 멈춰요. 똥은 너무 오래 있어야 되잖아. 아니지 그냥 뭐 할 수 있는. 똥은 재량이야. 아 재량이야? 언제 좀 빨리 하는 편? 그 유산균 먹어. 그래도 나는 얼굴 팔리는 것보단 집에서 안전하게. 맞아요. 저도 근데 사실 제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연예인이거든요. 갑자기요. 갑자기 연예인이래. 나 존엄성 중요해. 네. 그러면 우리 네? 5억을 받고 기억을 지울까? 어차피 열심히 싸워. 여러분 5억 버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돈이 나간다고 수도세가. 그래 걸음이야 걸음. 야.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돌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나한테 왔다.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떻게 5억을 받고. 너 지키는 아이디가. 아줌마 백작이 뭐야? 용납할 수 없대. USA. 초반에는 조금 솔깃했어요. 아 근데 저는 음악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1,000만 원 받고 집에서 똥 싸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길가에서 똥 싸는데 아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쌌는지 안 쌌는지를 인증하려면 누군가 날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5억을 입금해야 되지. 집에서도 봐야죠. 네, 네. 집에서 똥 싸는 걸 보고 있어. 보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집에서 똥 싸는 게 조금 더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 누구? 집에서 똥 쌌다. 드림캐쳐 지유 집에서 똥 쌌다. 근데 이거랑 드림캐쳐 지유 길가에서 똥 싸. 이거랑 어떻게 더 나은지. 다미가 여기 있는데 천국 만마를 얻은 느낌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저희가 본 예시들은 둘 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꼭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맞아요. I feel them. They have to say that, guys. 마지막 번 Because people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니야? 할 일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I really enjoyed that. That was so much fun. I think that's one of my favorite episodes so far. I don't know, I just found it really fun. Even though it was just silly, it was cool to hear all their thoughts on things. Also, I love how me and Dami were on the same wavelength, kind of. That was a cool moment. But yeah, that's it, guys. I shall leave you there. Next week, I will probably do more B-sides.
And then after another Dream Catch Your Mind episode, I'll probably interchange between like B-sides and Dream Catch Your Mind until we finish Dream Catch Your Mind. I'm not sure what B-sides I'm gonna do or special clips. Let me know if you there's anything you want me to react to. I think there's something I've been getting a few requests for something. I can't remember. I have to check my last reaction. But yeah, that's it.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give it a thumbs up. If you didn't like it, subscribe if you haven't subscribed. If you have subscribed, I love you. Gonna follow me on Instagram, guys. Gonna follow me on Twitter. And yeah, goodbye. Oh!